Rata.나 혼자 하면 좀 그런데? 어떡하지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방탄소년단 태연이라고. 다들 잘 계셨나요? 여러분 혹시 어디 딱 놓고 노래 불러 주십시오. 자,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면은 준비 완료라고 댓글 써 주시면은 제가 할게요. 준비 완료, 준비 완료, 준비 완료, 준비 완료. 오케이. 자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불은 위험해서 일단 안 켰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입니다. 되게 아미분들, 많은 아미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제가 생일 축하를 되게 많이 받고, 그리고 막 아침 뉴스까지 나오는 걸 봤거든요. 그리고 막 너무나 많은 기부도 해주시고, 막 전광판도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봤고, 카페 컵홀더에도 막 제 얼굴을 막 넣어주시고,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,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, 그리고 위버스 갔는데 그 생일 축하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응원하기를 못 눌렀지만, 그래도 정말 많은 아미분들의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고, 저는 스노플러를 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게 우랴부랴 달려와서 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김밥을 좀 먹으면서 할 거예요. 그래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그 김밥이 그 이에 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
이거는 디저트고요. 일단 식사. 이게 참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는 거라 뭔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희 회사 분들이 이렇게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.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고 정말 별로 그렇게 못 나온 사진들이 있는데 만족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. 이거는 달려라 방타. 이건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앨범일 거예요. 이거 위버스. 이것도 뭐 이거는 뭐 화보. 화보 위버스 콘서트 달려라 왕따. 여기 이름 보면 부라고 저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보이나? 보이진 제가 아미 여러분한테 아미 여러분한테 제가 좀 그 그 수염이 있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 면도를 했는데 피가 나네요. 그래서 피가 좀 나서 자국은 뭐 좀 즐겨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뾰루지가 났는데 뾰루지가 나서 제가 짰는데 점이 되려고 하네요. 그래서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. 안 자면 더 난다고요? 네. 괜찮습니다. 이게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. 새로운 사람 왔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은 아니지만 뭐 야채 김밥이야.
야채김밥을 제일 좋아해요. 해외 아미분들은 되게 안 드셔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밥을 김을 일단 깔고 밥을 이렇게 깔고 이런 뭐 오이, 당근, 계란, 소시지, 단무지, 우엉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길쭉하게 그리고 돌돌 말아서 원래는 잘라먹는 그런 건데 저는 원래 잘라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안 잘라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. 한 번쯤 먹어보세요. 죄송해요. 제가 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위버스를 볼게요. 너무 글이 빨라서 잘 모르겠어요. 자 위버스를 보고 석천호수 산책하다가 봐서 찍었어요. 태영 오빠 생일 축하하고 건강 맨날 하고 코로나 진짜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윤기용 혹시 할 때 뭐 했어요? 저 떡꼬치 쌀 좀 하고 싶은데. 질문 타임 뭐 이런 거 했나? 네, 뺨을 친구 있는데. 그렇게 막 반갑진 않네요. 이게 화장으로도 안 지워지더라고요. 밸런스 게임. 밸런스 게임 했어. 밸런스 게임 하자. 밸런스 게임 합시다, 우리. 시작. 왼쪽 눈 갖고 오른쪽 볼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? 약간 이런 건가?
세상에 제가 눈이 예뻐가지고. 밸런스 게임 볼게요. 아, 애교 보려고 하는 거야. 5살 정국이, 정국이 다섯 명? 전 5살 정국. 그 티티님께서 곰 호랑이. 아 죄송해요, 제가 입에 뭐 끼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. 못 웃겠다 이거. 안 꼈어요. 곰 호랑이. 자, 곰 호랑이. 그 싸우고 있다면서요. 곰이랑 호랑이랑. 곰 편, 호랑이 편 분들이랑. 호랑이. 잠깐만 잠시만요. 아, 곰파가 맞네. 곰이 맞네. 저 자꾸 곰곰거리니까 곰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자꾸 곰곰곰 하니까 저도 곰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 호랑이 씨는 죄송합니다. 호랑이 씨 탈락하셨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갈게요. 뭐 울고 계신 거 아니죠? 울면 정정할게요. 딸기만 평생 먹기, 딸기만 평생 안 먹기. 와, 이건 너무 힘들다. 전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. 딸기만 평생 먹으면은 딸기 귀신 돼가지고 안 돼요. 전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. 다음 생엔 아메리카노 코코넛 주스. 코코넛은 약간 그 또 둘 다 너무 싫은데. 아메리카노는 진짜 사약 같아서 못 먹겠고, 코코넛은 그 속이 아파요. 그나마 코코넛 주스.
얼주가 짜주가가 뭐예요? 아시는 분? 얼어 죽는 아저씨? 아이들? 아그들? 뭐야? 얼주가 저주가 아가 뭐지? 얼어 죽는 얼어 죽는 남이 얼어 죽는 남이 쪄 죽는 남이야? 이게 뭐야? 얼어 죽는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. 다안 먹어야지. 얼어 죽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죽코 떠죽코 얼어 죽어도 코코아 뒤 죽어도 코코아 여름에 패딩, 겨울에 반팔. 난 겨울에 반팔. 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잘때 에어컨을 좀 틀고 자요. 틀고 이불 다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지 제가 잠이 좀잘 옵니다. 나의 멋진 콧구멍은 왼쪽 오른쪽. 장발 짤머. 이거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. 그래도 엄청 장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길고 펌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이거는 날마다 좀 다르네요. 5살 흰맨뱅 5명. 저는 안 받겠습니다. 복근 운동, 팔 운동. 전 복근 안 해요. 베이비백. 그래요. 그거 제가 녹음한 건데 약간 사람들이 잭 니콜슨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, 사실 그거 제가 녹음한 겁니다. 그 스노우 플라워의 그 2절 제 싸비 전에 그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, 그게 그냥 녹음을 하고 라디오 톤으로 그냥 그걸 살짝쿵 바꿔본 건데, 그거를 이제 잭 니콜슨이랑 많이 잭 니콜슨의 대사를 가져왔다, 잭 니콜슨의 대사를 붙였다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. 그제 목소리입니다. 그거 말고
I love you도 그렇고,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도 그렇고, 그 다음에 ladies gentlemen, big boy 이것도 되게 거기에 스노플라워의 제 목소리 여러 개가 많아요. 여러 개 있어요. Ladies, gentlemen, 이것도 있고, I love you. 이것도 있고,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. 이것도 있고. 그럼 또 뭐지? I give it to you. 이건 오케이. 오케이는 제가 영화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보다 좋을 순 없다. 그것도 있고 뭐 I love you도 나 홀로 집에 2에 나오는 그 호텔 그 사람의 대사를 따라 한 거고 그다음에 오케이는 그 이거는 좀 거짓말하지 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 타이타닉의 잭 이거를 오케이 다음 할게요. 양손 꼭 쥐고 손톱 냄새 맡아주세요. 왜요? 이거 글 적으신 분은 혹시 꼬리한가요? 난 좋은 냄새 나는데. 리오나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. 굿샷. 멜로디 먼저, 가사 먼저. 이거 저 멜로디 먼저요. 멜로디 먼저 쓰고, 가사 쓰고, 그 다음에 멜로디를 한 음절 한 음절마다 가사를 한번 써보려고요. 아니면 그 파트가 끝날 때쯤까지. 8마디까지는 멜로디로 다 쓰고 그 8마디를 가사로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다 쓰고 가사로 넘어가던가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가사를 먼저 쓰면은 가사를 먼저 쓰면은 가사의 음절에 따라서 멜로디가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멜로디가 안 나올 때도 있고,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멜로디 먼저 씁니다. 제가 키가 이번에 또 자랐어요. 이번에 저희 아빠가 180인데 아빠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아빠보단 작을 거예요, 제가. 쌍꺼풀 X. 저는 쌍꺼풀 X. 이게 참 이게 아이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짝눈이 너무 심해요. 그래서 뭔가 약간 짝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는 없어요. 다리 예쁘네요. 치키가 키레이 됐으네. 다리 예뻐요라는 뜻 알죠? 엉덩이는 한 개인가, 두 개인가? 뭐, 그러고 보니 그렇네.
난 진짜 모르겠는데?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? 지금 믹스테이프 솔직히 여기서 스포 다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밀릴 거. 그 다음날 회사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은데. 어차피 밀릴 거. 그지? 모르겠어요. 그냥. 아, 이거랑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회사 말 잘 안 들어서 이거랑요. 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면 아미들도 다 아시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음악,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음악.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어? 태영이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? 네, 좋아했습니다. 근데 아쉽지만 조금 밀리니까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. 좀만 약간 낮추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올려주세요. 자, 지금은 아무래도 막 무리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될 때 하려고요. 준비될 때 내려고요. 이게 타이밍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준비됐고 나 이제 장전 완료! 하면은 그때 다 케이크에 있는 태영이한테 초점이 맞춰진다고요? 예? Yeah? 혹시 스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. 숟가락 돼요? 2020년대에서 바뀐 가치관. 2020년대에서 바뀐 가치관이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. 그냥 생각을 좀만 더 유효하게 하고 싶어요. 조바심 때문에 뭔가를 쫓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 속도에 할 수 있는 거,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체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
내 개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걸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빨리 아미들이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믹스테이프에 한 곡, 두 곡 막 그렇게는 뭐 따로 그냥 미리 들려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거는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연초나 아니면 연중 연말은 아니고 뭐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미가 날 더 좋아한다. 내가 더 아미를 좋아한다. 저는 아미가 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그 스노우플라워를 작업할 때 아, 내가 아미 너무 좋아하네. 죄송합니다. 저 선배관이고 제가 선배관은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저를 보는 사람들만. 선배관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선배관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말씀해 주신 걸로 따라가겠습니다. 다수결하세요. 믹스테인 말고 욕심내는 거야? 없어요. 스노우플라워 스윗나잇. 아, 저 요즘 스노우플라워 좋은 것 같아요. 호랑이파의 심신 안정을 위해 호랑이파 탈락 발언을 철회해 주세요. 나 계속 올 거야. 안 돼. 태영이는 호랑이. 닉네임이 김호랭호랭입니다. 이분. 그 철회할게요. 근데 곰의 매력이랑 호랑이의 매력을 저 그 나중에 또 브이앱을 할 때 위버스를 통해서 곰의 매력과 호랑이의 매력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잘 읽고 뭐 보고 이게 낫네 하겠습니다. 광대뼈에는 상처인가요? 그 아니요. 이거 뾰루지. 네. 아, 노래 틀어도 되지? 노래 틀게요.
아, 왜 비데이냐고? 버스데이. 저 몇 분 더 할 수 있죠? 제가 이거 끝나고 아! 제가 이거 끝나고 그 거기를 가야 돼서 위버스 그래서 아쉽지만 아. 이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약속할게요.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일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잘할게요. 더 멋쟁이 될게요. 많잖아 숨은 크게 쉬고 널 밟은 꽃들을 봐 내 옆에 따뜻한 기를 느껴줘 자리 잡네 꼭꼭 날 잡아줘 뿌듯한 지켜줄게 가수가 되겠습니다 너와의 눈을 같이 맞출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것만 듣고 갈게 그리고 이거 제가 녹음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위버스 딱 보고